책에 보니까 이제 무려 0원으로 뭐 0원 이렇게 돈이 하나도 안 들고 네, 맞아요. 건물주가 된 젊은 부부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영어로 듣다 해서 같아요. 돈이 전혀 안든건 아니죠. 사실 건물, 주택을 매입할 때, 네. 취도할 때 세금이 세금. 발생하는데 바로 그렇죠, 그렇죠. 취동세죠. 취동세에서 6억에서 6억 이하, 6억에서 9억, 9억 이상.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세율 구간에 이제 취동세를 내게 되는데, 이분은 그 대출, 이분은 건물 매입할 때 돈은 들지 않았지만 취동세는 한 3천만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한 그 3천만 원이 들어갔다.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이제 3천만 투자에서 어떤 결과를 만든 건가요? 네. 그때 그 건물이 대지 73평에 연면적은 132평이었는데요. 신축한 지한 7년 정도 된 건물이었죠. 근데 이 건물주가 다주택자여서 이 종부세 때문에 급하게 좀 나온 물건이었는데 이 건물 매매가격이 좀 급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8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건물 총 보증 금액은 5억 9,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건물 그 대출이 3억에 설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이 실제로 투자 금액은 이 건물 가격 8억 9,800만 원에서 총 보증금 5억 9,800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 이제 승계해서 0원으로,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계약서 명의만 바꾼 건가요? 그렇죠. 명의변경하고 뭐 따로 둔 돈이 들지 않았죠. 취득세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건물료가 한 169만 원,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한달 이자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제외하고 한 7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뭐 영웅 진짜 말 그대로 소액이 아니고 네네. 영원 진짜 영원, 네, 빵원이죠, 빵원. 빵원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많은 거야? 아니면 되게 조금 이거 특별한 건가요? 아니죠. 특별한 경우죠. 1년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이런 그런 건물들이 알아보시면 종종, 좀 다주택자, 뭐 종부세 때문에 급하게 나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면 이런 건물을 이제 제한이 들어왔을 때, 준비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돈보다 어떤 그 마인드, 이 그렇죠, 시스템을 그렇죠. 이해하는 게더 중요한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뭐 이게 이런 제안이 왜 나에게 왔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사실 기회를 놓치시는 부분인데, 수익성과 주변의 그 공실 상태, 환경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이런 건물들은 사실 급하게 바로바로 매입해야 할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그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아, 생각해 볼게요 하는 순간 이미 떠나는 내 손을 떠나는 다른 그렇죠. 사람한테 가는 이제 맞습니다. 예. 그런 물건 말씀이시죠? 또 어느 정도 그 동네 공인중개사하고 또 신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건물들을 나왔을 때 추천을 해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사실 어떤 친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공인중개 사고 계시니까 네. 이런 물건이 만약에 뭐 의뢰가 왔다. 네네.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팔아달라고 한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어떤 고객, 어떤 사람에게 가장 이 물건을 뭐 전화해서 연락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자주 연락하고 항상 이런 건물을 찾고 이런 분들이 가장 떠올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연락이 가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전화하신 분은 뭐다 오케이 하는 거 아니면 뭐 두세 명 하면 그중에서 한 명이 하시는 생각나는 분이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하는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은 초기부터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아신 분한테 먼저 연락이 가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빵원이었던 거고, 네. 이제 그냥 큰돈 없이. 여기서 네네. 큰돈이 아니라는 얘기는 얼마 정도를 얘기할까요? 큰돈, 뭐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뭐 1, 2억, 2, 3억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원체 좀 적게 느껴지지만 큰돈이 아니라는 것은 보통 1억, 1억 5천 이하의 금액을 말하죠. 그러니까 1억 5천 미만으로 이제 네. 건물주가 된 사례들인 거죠? 네네. 어떤 분들이 어떤 건물을 산지 한번 소개시켜 주실까요? 이런 사례들은 다양한데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원룸 전세금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해요. 원룸 그쵸, 그쵸, 전세금이. 예, 그쵸. 또 수도권에 뭐 보통 1억 이하, 5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 6천만 원 다른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그 3층 다가주택은 건물 거의 주변 시세가 보통 원룸이 4,500에서 5,500이에요. 시세가 예. 실제로 이 원룸 전세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례인데요.
대지 평수가 80평이고 연면적은 3층 건물인데 123평이에요. 네. 3평이고 신축한 지 한 4년 정도 된 건물이니까요. 거의 뭐 신축가도 신축가도 해도 불과 신축으로 봐도 뭐 무관하죠. 그렇죠. 매매 가격이 9억인데 네. 보증금이 5억 500, 네. 대출이 3억 5천.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빼면 네. 실제 필요한 금액은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 그 이분은 그러면 이게 대출이 다 승계가 된 건가요? 예, 이때는 대출 승계가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승계가 돼가지고 네. 매입했던 거고 네. 현재 월세가 건물에서 157만 원 네. 정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네. 전세 보증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고요. 그쵸. 좀 줄이면 네. 월세 비중 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대출 이자 100만 원 정도 제외하고 네. 한 달에 한 5-6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네. 대지는 72평이고 연면적이 130평인 4층 상가주택이 있었어요. 상가주택? 네, 1층에는 네. 근생, 네. 2, 3, 4층은 주택인데요. 네. 주문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신축이죠. 네. 네. 근데 이 건물 가격이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네. 8억 5천만 원에 나왔던 건물인데요. 네. 총 보증금이 2억 3,100만 원이었어요. 네. 토지 대출과 건물 대출이 한 4억 5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었고, 네. 그럼 이 건물을 매수하는데 투자 금액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건물 매매 가격에서 대출과 보증금을 빼면 네. 1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사실은 매수하시는 분은 사실 돈이 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단돈 4,900만 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4,900만 원 매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가구 수 1.5룸 두 가구가 월세였는데 네네. 두 가구를 전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제 매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걸고 최근 그 만기가 도래된 1.5룸 월세를 네. 전세로 이제 전환해서 네. 부족한 금액을 전세로 이제 대체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월세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세로 바꾸면서 바꾼 조건으로 네네. 이제 내 투자금을 줄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구 임대차 그 월세로 변경하기 전에는 네. 두 가구를 전세로 변경하기 전에는 네. 투자금이 1억 6,900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366만 원이 나왔었어요. 건물에서 네. 네. 대출이자 150만 원 제하고 216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했는데 네.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15% 정도 대출 이용해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매입하는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두 가구를 월세를 전세로 전환했죠. 네. 그래서 기존 총 보증금이 2억 3,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3억 5,100만 원 보증금이 늘었어요. 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대신 또 월세는 366만 원에서 281만 원 또 줄어들었고 네. 그래서 그 늘어난 보증금액만큼 투자금이 줄어서 4,900만 원으로 이제 매입을 했던 거죠. 수익률 계산해 보면 투자금 대비 대출 포함해 대출 이용해서 한 30%는 또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소액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세가 뭐 전세 임차인이 네. 내가 방 빼겠다. 네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전세 임차인 나간다고 할 때 그 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 돈이 어떻게 그걸 마련할지. 네. 근데 사실 뭐 갑작스럽게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분은 드물고 보통 네. 3개월 전에 네. 통보를 해요. 네. 그러면 만기가 도래됐을 때 네. 살지 아니면 연장할지를. 그래서 연장하면 상관이 없지만 네. 나간다고 하면은 한 2, 3개월 내외에 네. 현재 그 동네 부동산에 네. 그 방을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공시지 안 하는 지역은 네. 2, 3개월 내면 충분히 요즘 방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세보증금 같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얻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좀 더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얻어서 네. 그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차이도 남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임차인이 그 생각처럼 이제 구해지면 정말 다행인데. 네네. 뭐 이런 이제 뭐 지방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원룸 총 같은 경우 계속 원룸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계속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임차인이 계속 증가하면 다행인데 이게 보통 이제 돈이 좀 된다 싶으면 막 들어오니까. 건물도 이제 우후죽순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임차인 구하기가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래서 다가주택을 뭐 매입하든 신축하든 네. 지역 선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이제 지역 선정은 인구수와 일자리가 네.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면 뭐 지방의 대도시 제외하고 네. 어떤 지방 대학교 주변에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주 임대 수요층이 대학생들인데 네네. 학교가 뭐 휴업을 한다거나 학교 없어지면 네.
그 주변의 원룸 건물들은 피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수도권에 수원, 용인, 화성 이하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쪽 위에 공업 산업단지라든지 대학교와 맞물려서 다양한 임차인을 수요층이 있는 그런 수도권에 다가구를 매입하는데 좀 입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몇 개 물건을 이제 실제 사례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물건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들 말씀하시고 소개해 주신 건가요? 지역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인구가 가장 그 요즘 통계청을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꾸준하게 최근 5년 동안 늘고 있는 지역. 뭐 일자리가 인구가 느는 것은 일자리가 느는 거겠죠. 그래서 일자리 인구는 비례한데 1인 가구 젊은층들이 모여고 느는 곳에 투자를 하면 그나마 공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제 소개해 주신 이 물건들 세 개의 물건 했겠잖아요. 네네. 이 주택들이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물건들은 이제 작가님이 직접 소개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 그래서 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정치 유입 때는 뭐 그런 지역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쪽은 화성입니다. 화성 향남. 네. 화성 이쪽은 지금 계속 이제 그 원룸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주변에 그 산업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공실 없이 방이 나가고 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달 이내에는 다 임차인이 다 바로 메꿔지고 있죠. 그럼 여기는 월세가 보통 이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원룸 뭐 지역마다 다른데요. 화성 같은 경우는 전세는 보통 5천 전후 방 사이즈에 따라서 좀 작으면 4,500, 방이 좀 크면 5,500, 6,000. 월세로는 보통 500에 월세는 40만 원. 관리비는 별도고요. 그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죠. 좋네요, 되게. 그래서 원룸 사실 10개짜리 건물만 가지고 있더라도 40만 원 6개면 400만이잖아요. 아파트 월세라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훨씬 낫죠. 네. 그에 반해 또 투자금도 적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를 뭐 두 개, 세 개 수액으로 들어가 있어서 임대 수익 받아가지고 전세 계속 전환시켜서 월세 받으면은 수익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원룸 10개짜리 건물 아까 10개면은 400만 원인데 투치면 800만 원이잖아요. 셋째면 1000만 원. 네. 셋째면 1200, 셋째면 1200이고. 근데 하지만 처음에 자금이 이제 월세야 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초기에는 전세 부지금을 좀 늘려서 월세가 안 나오고 이자 정도만 나오더라도 이자를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월세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큰 그 영향이 좀 덜하죠. 그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되는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집값이 지금 이제 뭐 정점이냐 아니냐 사실 논란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꺾이는 사람도 있고 더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아, 나 이러다 하우스 푸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하우스 푸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되는 건가요? 요즘 뭐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 사실 주거는 필수제죠. 네네. 필수제고 뭐 직접 삶을 넘어서 투자 상품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가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러다가 너무 그 올라진 아파트 가격을 그쵸. 평생 매입을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뭐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들어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직장인은 월급 받는 게 한계됐잖아요. 정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이자 냈던 금액에서 20만, 30만 더 나가게 되면 사실 직장인들에게는 그 부담이 적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활을 못 하고 그 월급에서 거의 이자 나는데 하다 보면 다른 생활이 전혀 안 되고 쪼들린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집이 넘어가서 이제 임차인도 피해보고 그런 이제 그렇죠. 거죠? 급하게 대출 이자 내는 게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손해를 보고 판다거나. 그런데 이런 이제 말씀하신 이 다가구 주택들은 하우스포가 뭐 되지 않나요? 처음에 그 취지 자체가 임대 수익형으로 이제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매매 차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뭐 이자를 제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맹목적으로 영끌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좀 싸게 사는 법,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좀 싸게 사는 법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처한 사안, 뭐 자금이나 따라서 다른데요. 우선 뭐
동네 주변을 좀 알아보고 금매로 사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냥 금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뭐 종부세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나오는 물건이 있으니까 네. 그런 물건을 이제 매입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또 경매로 또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경매로 네. 명도라든지 이상 없는 건물들 네. 주변에 또 공실이 안 나는 지역에 저렴한 물건을 경매로 네.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건물이 보통 지어질 때 네.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네. 뭐 치동수사든지 네. 뭐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그 건축증이 고점가 올라가는 건물들을 네. 명의변경을 해서 네. 그런 명의변경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네. 투자금이 적지 않을 때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실이 안 나고 수익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건설회사가 보유하는 땅이 있어요. 네.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네. 네. 그런 땅을 건설회사랑 계약을 통해서 네. 먼저 지어주고 부족한 금액은 그 전세보증금을 상환해가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이런 투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요. 아, 그 건설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자금 조달해주나요? 이제 다 토지 투자금에 이제 적을 경우에는 사실 뭐 토지 가격도 상당하잖아요. 가격이 그쵸. 건축도 상당하고 네. 하지만 어느 정도 건설회사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일단 먼저 지어주고 부족한 금액, 왜냐하면 방이 잘 나가다 보니까 전세보증금 건설회사에서는 회수할 부분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먼저 지어주고 방을 이제 전세보증 나가면 그걸 회수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건축비가 없다고 하면은 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네. 내가 이거를 그러면은 뭐 전세 놓을 거니까 전세보증금 들어온 거 이걸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뭐 투자 금액과 네. 토지 대출, 건물 대출 이용하는데 네. 5억 정도라는 금액을 부족하게 되면 먼저 지어주고 네. 5억을 이제 회수해가는 거죠. 건설회사가. 그럼 이제 그거는 뭐 더 수수료가 뭐 붙거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죠. 예. 어떻게 무상으로 거의 자금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원가에 좀 가깝게 네. 사실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에 취득세, 양도세, 세금 붙고 또 다른 네. 데 팔게 되면 이 건물 가격이 계속 커지잖아요. 네. 이런 거 중간 마진을 좀 없애고 네. 원가에 가깝게 네. 건설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렴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